안녕하세요. 북견하니의 원장 송승입니다. 이 영상은 대구시 북구에 위치한 굿모닝 한의원 김규섭 원장님의 추나 강의 동영상인데요. 경추 2번을 변이가 있을 경우에 교정을 하는 치료 추나 시술 방법입니다. 인체에 서로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 김규섭 원장님에 의하면 경추 2번은 천장관절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추 2번에 상위경추라고 이야기를 하죠. 상위경추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천장관절을 청골을 먼저 교정을 하고 나서 경추 2번에 영향을 주는 청골을 먼저 교정을 하고 나서 경추 2번을 교정을 하시는 것이 몸에 무리가 덜 가는 추나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경추 2번과 4번의 실질적인 교정. 자, 아까 경추 7번의 극돌기는 폭이 나왔기 때문에 찾기 쉽다고 했습니다. 누구나다. 거기서부터 올라가면서 6, 5, 4, 3, 2, 1번은 잡히지 않고. 그래서 경추 1번은 저는 교정하지 않습니다. 왜 교정하지 않느냐? 일단 컨택, 접촉이 안 됩니다. 워낙 많은 사람, 마하트마 간디 타입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 아니면 접촉 안 되고, 두 번째는 C1 아틀라스의 운동축은 어디에 있느냐? C2의 오돈토이드 프로세스에 있습니다. 그 말은 C2의 오돈토이드 프로세스에 있으니까 C2가 변이가 되면 2차적으로 경추 1번에 변이가 생긴다는 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추 2번을 교정하는 게 좀 더 원인적인 접근이지 경추 1번을 교정하는 건 무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의 교육 트렌드를 보면 경추 1번의 교정은 우회전 변이가 많으니까 좌회전으로 중립 위치로 돌려주는 그런 아주 간단한 기법을 추천하죠. 경제적으로 의미가 없는 방법입니다. 경추 2번을 교정한다는 겁니다. 자, 경추 2번이든 경추 4번이든 교정 방법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분의 변이는 굴곡, 좌측골, 우회전 변이가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지금 원장님은 아까 고관절과 청골을 교정하면서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우회전이 잘 안 되고 좌회전이 잘 되죠. 제끼면 이쪽이 딱딱하고 이쪽이 말랑하기 때문에 아 우측에 4번, 5번 관절 돌기가 벌어져서 다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굴곡변입니다. 우측골, 좌측골 비슷하다. 아, 여기 좀 잘 안되고 여기 조금 더 되는 건데요. 결국 굴곡, 좌측골, 좌회전 형태로 변이가 되어 있습니다. 고관절과 청골을 개선시키지 않으면 굴곡, 좌측골, 우회전으로 변이가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고관절과 청골이 개선이 많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굴곡, 좌측골, 우회전 변이가 남아있는 분들은 의사의 몸을 45도 벌립니다. 이렇게. 요선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신전, 우측골, 좌회전 살짝 머리통은 의사의 복부에 붙이고 주동수는 전환 팔꿈치는 몸통에 붙여서 T1을 보고 30도 하방으로 이렇게 살짝 힘을 주면 그러면 경추 4번만 사각선으로 이어서 교정이 됩니다. 2번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원장님은 고관절 청골을 개선시켜 놨기 때문에 굴곡 좌측골 좌회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전 우측골 우회전으로 개선을, 교정을 후속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 게 맞죠. 뉴트럴 포지션은 아니니까. 그런데 해보니까 우회전 변이는 잘 개선이 안 되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 퇴행성 변화입니다. 사람 오른손 많이 쓰고 오른손 문화에 살고 있듯이 목도 그런 것에 적응이 되어서 우회전 변이, 우회전
제한, 우회전 제한이 들어온 경우는 조음해서 교정이 잘 안 되더라는 거죠. 무리하게 했다가는 오히려 경추 관절 돌기에 충격을 주게 되고, 뭐, 거기에 있는, 뭐, 인대, 연부조직, 이런 거에 문제를 일으켜서 오히려 환자분한테 원망을 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JS 신년 교정기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첫 번째는, 측골. 옆으로 상하 관절 돌기를 측골에서 풀어주고, 두 번째는, 6번부터 2번까지 돌리고 해서 회전을 개선시켜주고, 마지막에는 상하 관절 돌기 양쪽을 걸어서 신전 하는 게 교과서적인 방식입니다.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실용적으로 한다면, 신전부터 시켜놓고, 그 다음에 측골 회전을 시키면 되겠죠? 시계,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면 JS 기법, 신년 기법을 다 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이 순간 교정이라고 하는 하드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본래의 유연함을 목은 찾게 됩니다. 오히려 우회전도 나와졌죠. 이렇게 가면. 자, 여기까지.